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찍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천당과 지옥이 있으면 결국은 세계에 인계에 귀신이 없어야 하잖아요. 귀신이 넘치잖아요. 인간의 몸에 기생을 하고 우리가 볼 때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산귀신이야. 그래서 산귀신이 더 무섭다고 하면 귀신은 우리를 죽이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길 가다가 침을 다 뱉었는데 그 옆에 가만히 있다가 침 맞았어. 열받으니까 이제 그놈이 쫓아와갖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길가에다가 침을 함부로 뱉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비 오는 날 천막 끝에 가지 마라. 천막 끝에 습이 있다 보니까 귀신들 들어간다. 비를 안 맞으려고 피하려고 그런 말인데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귀신이야. 나는 3세가 있다면 이 지상계가 지옥이다. 내가 나이가 뭐 70이 수명이라면 70년 동안 형벌을 받는 거야. 태어나서부터 고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누구나 번뇌 망상은 있고 고민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더 벌까 고민을 할 테고 돈 없는 사람은 벌기 위해서 고민을 할 테고 돈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더 돈을 많이 가지니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현실이 지옥이기 때문에 사후 세계는 없다. 사바 세계가 난 지옥이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 우리가 원래 왔던 곳. 우리가 돌아가신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에 벗고 만약에 내가 권시면 권신하라. 거리로 간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젊으나 나이 먹으나 죽으면 펜셀은 누구나 한인 거예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고 죽으려고 물에 빠져도 바둥거리잖아요 살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한은 있는데 이게 사자가 우리가 말하는 사자가 곧 조상이야. 죽기 전에 부모님들이 지금 밖에서 아버지가 날 불러 할아버지가 나 불러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틀림없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사자가 조상인데 이 사자가 이렇게 데리고 가야 하는데 이놈이 너무 이제 이 지상계에서 인계에서 죄를 많이 졌으면 너무 많은 것을 놓고 가면 그것이 아깝잖아요 또 인간.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구천 귀신은 현실에 남는다. 그러니까 사문이잖아 사실 하나는 넉시돼서 땅으로 꺼지고 육신이니까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는 귀가 돼서 현실에 남는 건데 그래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이제 이 삼신이 뭉쳐져 갖고 기운이 한이만해서 많으면 이제 막 사람들한테 그 한이 있으면 그 한을 풀기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상님이 사자인데 우리 피디님도 생각하기로 저승사자라고 하면 갓을 쓰고 검정 옷을 입고 밖에서 그걸 확 칠하고 누구나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외국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다 신들이 틀리고 내가 잠재의식 속에서 모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아무튼 사자는 내가 듣고 상상하고 말한 그대로 나타나지 뭐 여러분들 뭐 무속인들이나 종교분들이 저를 또 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건 개인의 의견이니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댓글 꼭 거기 밑에다가 개인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 당연히 그래요. 나 요거 안 가먹어요. 카스 시작한 지 한 달 반 됐는데 어떤 이 내가 요거 못하고 뭐 아무튼 도사라고 하는 놈이 댓글에다가 내가 이제 그런 내용을 썼더니 캬 웃음을 짓는 거 해갖고 내가 썰전을 엄청 벌었더니 도망가 버렸어 이놈이. 그래갖고 내가 그놈 찾느라고 막 공개수배합니다 막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놈도 아마 보고 나이도 어린 놈이 어른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가지고 아무튼 청룡 백호 그놈도 이 방송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경고하는 거야. 아무튼 그놈한테.